자, 프로의 시선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는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 시장은 현재 견고한 흐름을 잘 유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가 1%대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2662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 반도체 단의 지지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2차전 제발 변동성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이 시간 이후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951선 경신 이후에 갑자기 이제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쪽에 낙폭 확대가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확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다음 주도 섹터는 AI일까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강했던 2차 전지를 팔아치우고 빅테크 종목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AI가 강했던 이유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러셀 2000 지수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한 중소형주 주가들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재료 측면에서 보자면 해외와 국내 두 가지로 갈림길이 나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MS의 챗GPT가 처음으로 트래픽과 방문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후발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과 바드의 합작품인 안드로이드 14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 들려오고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는 아침부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이버 하반기 실적도 견인할 수 있다라는 호평과 함께 오늘 네이버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재료기도 하죠.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흐름 속에서 오늘 국내 AI 급등주들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현재 구간, 네, 코넌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22%대, 솔트룩스, 바이브 컴퍼니, 셀바스 AI가 장중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듯 싶더니 다시 후반 갈수록 상승분을, 탄력을 높여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동결론에 제약바이오에 다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주가 긴 터널 끝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면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바이오주들이 꿈틀하면서 반등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긴 터널을 걸었던 이유가 실적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가장 컸는데요. 2분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란 듯이 상반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 호조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 점점 더 바이오 섹터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금 창립 이후에 2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실적 호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당당하게 도달을 했고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 불면증 치료제 임상 일상을 연내 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지만 현재 구간은 15에서 16%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임상 시험 이야기가 있죠. 피라맥스 임상 3상 기대감은 계속해서 시장에 꾸준히 흘러나오는 재료입니다. 신풍제약도 바닥에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성장주 단이 강한 흐름 보이고 있죠. 네카오 포함해서 개인주들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주들은 특히나 신작 발표나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흥행 중인 게임을 낸 기업들도 있고요. 앞으로 흥행할 기대작을 앞둔 발표를 앞둔 기업들을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의 RS와 넷마블의 신의 탑이 거의 동시에 이 작품을 내놨는데 RS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매출 2위를 달성했고요. 넷마블의 신의 탑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었는데 구글 매출 4위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웹툰 기반 게임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구나라면서 경쟁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기대작이 있는 기업 쪽 보면요. 아이톡시가 중국의 보크 테크놀로지와 함께 미니게임에 공급을 협약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었으나 지금은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고요. 넥슨게임즈와 조이시티도 출시
하반기에 신작 기대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작 같은 경우는 8월 3일에 넥슨 게임즈는 내놓을 예정이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 바이두 웨이보의 트래픽이 올라가면서 흥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조이시티도 하반기에 디즈니 나이트 4가 글로벌 인기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바닥에서 4거래일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들의 향방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프로의 시선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프레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분위기를 쭉 짚어봤는데요. 네 가지 이야기들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로 인해 오후장의 분위기 반전이 됐고 그 안에서 AI 관련 종목들이 오전부터 시세가 유지되고 있고 장중 살짝 흔들림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강세 움직임. 이 수급 분산에 계속해서 키워드를 맞췄던 오늘장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일까지 이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일단 이건희 부장님, 우리 장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2660선 뚫었고요. 다시 한번 950선 뚫어가면서 양시장 랠리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 때문일까요? 장중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졌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일단 뭐 에코프로부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동안 좋았던 포스코 그룹, 에코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후에 들어서면서 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전까지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게 아마 좀 정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좀 옆으로 횡보하는 뭐 한 2, 3% 하락했다가 다시 뭐 1, 2%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평가됐다고 LNF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네. 빠질 땐 같이 빠져버리죠. 오히려 더 빨리 빠지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좌우하는 이제 코프로 그룹주들과 LNF가 많이 빠지면서 사실은 지수를 좀 누른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형주들 단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좀 소외됐던 오전까지 좀 안 좋았던 반도체 섹터들도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비 섹터들도.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은 좀 많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좀 좋아졌다. 전반적으로는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도 같은 의견이세요. 8월 출발 분위기 오늘 보니까 이제는 수급이 쏠리면서 7월에 양시장이 나란히 월봉으로는 플러스이긴 했지만 위아래 진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제 쏠림보다는 분산으로 그러니까 확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컸다. 8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앞서서 이제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지난 7월에 왜 그러면 유독 2차 전지 쪽이 많이 나왔었느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뭐 실제로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전기 트럭을 아마존에 인도를 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 관련 계획들이 계속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결국 그 충전을 하는 피충전체인 어떤 전기차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장중에 15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됐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되실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그리고 8월 다가오는 무역수지 상황이 얼마나 정상화가 빠르게 되고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 6월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유일하게 수익을 보았던 섹터라고 하면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조선 선박 업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인 과일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자체를 좀 유념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장세가 지난 1년, 2년에 비교를 했을 때는 장세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좀 되려 당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8월에서는 오히려 지금 어떤 생산자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섹터 순환매가 조금 빠르게 나올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안에 순환매가 나올 거다. 두 분 다 공감대 주셨고요. 질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8월 첫날에 오늘 시그널을 강하게 보여줬었던 주도 섹터 안에서 좀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장 질문 먼저 드렸고요. 오늘 다뤄볼 주제 이야기는 바로 2차 전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AI 관련한 섹터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펴놓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장에 에코프로와 함께 수급이 조금 꺾이게 되면서 관련해서 잘 나가던 AI 종목들도 살짝 탄력을 반납하는 종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음봉으로 마감할 것 같기는 한데 지난 목요일부터 이 부장님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잖아요. 이제 가나보다 24일에 발표될 하이퍼클로바 오늘 너무 장중에 이야기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수익성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 기대감 이렇게까지 폭발적일 일인가요? 이게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라는 게 원래 있었고요. 예.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거대 모델로 만든 게 하이퍼클로바 X인데 이게 이제 24일 날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걸 확정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확정을 못 지어서 연내 출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왔죠. 그리고 네. 또 9월 달에는 또 한국어 관련된 이제 한국어 기반의 챗GPT 모델을 또 내놓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죠. Q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네이버와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회사들,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사실은 또 거기에 불을 지핀 거는 네이버도 있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챗GPT를 삼성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쵸. 솔트룩스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좀 기사화됐죠.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예. 뭐 이미 뭐 직원들이 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솔트룩스가 어제부터 상승을 했고 오늘 신고가를 내고 오늘 윗골을 좀 달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삼성의 러브콜을 받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됐고요. 뭐 번외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과 협업한다고 해서 또 올라갔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1월 달에 유행했던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그 다음에 지금 로봇 기업들이 삼성의 러브콜로 올라갑니다. 둘 다. 다시 또 재현되는 분위기. 예, 그게 다시 재현되는 분위기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와중에 아주 좋은 재료를 뭐 시장에 던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쏘아올린 공이라기보다는 삼성발 뉴스에 더 강하게 반응한 거다. 김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그러면 이제 애플도 AI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애플 대 삼성의 이 GPT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챗GPT가 앞서서 이수연 앵커가 브리핑을 해줬지만 챗GPT 3.0 관련해서 무료 쪽은 사용자가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정말 기회가 생기는 걸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챗GPT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무료 버전으로 배포되는 게 3.5 버전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 납입을 하면은 쓸 수 있는 게 유료 버전이 또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3버전과 4버전에서 실질적으로 응답이라든가 정확도, 정밀도 그리고 실제 창의성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료 버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분히 처음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에서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어 처리, 즉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가지고도 어떤 응답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료 버전을 다 너도나도 쓰게 된 겁니다. 다만 실제로 써보다 보니까 이거 생각만큼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잘 못 맞춰지지?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 뭐 엉뚱한 답변이 나오지? 뭐 실제로 뭐 챗GPT의 유명한 일화 중에서는 뭐 세종대왕 맥북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뭐 웃긴 농담들이 나올 정도로 정확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에서는 다시 이제 자국 버전에서의 챗GPT 개발에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챗GPT가 어떻게 보면 촉발을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어떤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런 문서화되어 있는 어떤 양식을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솔트룩스가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루시아라고 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던 모델에서 또 기술 검증 단계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의 어떤 뭐 솔트룩스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조금 회자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 중에서도 조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이런 어떤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살짝 드리자면은 사실 AI 뭐 채팅 AI 하면은 너도 나도 뭐 애플 뭐 IBM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아 그냥 섹터에 AI가 있으니까 이거 다 관련주 아닌가 이렇게 오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지난 5월에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또 글로벌 챗 AI 펀드를 또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실제로 플랫폼에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 단계, 구현 기술에 집중하는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세 파트를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해외 기업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확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뭐 AI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필연적이겠습니다만은 단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부분이나 모바일, 가전사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들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관련 종목들 혹은 실제로 이와 기술 협약을 맺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소식도 전해졌어요. 오늘은 좀 대기업에서 그리고 개별적인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이건희 부장님, 두산이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핵심 소재 CCL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탄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사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워낙 집중도가 높기는 했었잖아요. 이 뉴스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자꾸 시장은 찾는 거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예, 그리고 이제 뭐 AI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HBM을 찾아냈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가속기 기판을 만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또 찾았었고 시장에서 지금 이제 또 이제 두산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두산은 뭐 두산 로보틱스로 더 많이 사람들이 또 회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과 더불어서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뭐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또 붙어버린 게 지금 CCL 관련돼서 지금 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두산의 거래량을 폭증시켰고요. 오늘도 한 170만 주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8.83% 정도 올라 있는데 전일에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올라서 사실은 또 이게 추세를 이어갈지 여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스페타시스 생각해보면 납품한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한 10,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12,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오늘 4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쪽에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밝혀지면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HBM이라든지 뭐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이스페타시스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뭐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사실은 뭐 이런 소재 쪽에서 비싼 편이죠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엔비디아와 엮여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라인업이 쭉 돼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한미반도체죠.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경고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투자 경고가 되어 있죠. 네. 오늘 지금 한 5만 장 후반에 이제 여기 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52,700원을 찍고 지금 51,000원대에 있는데 한 이 정도 가격에서 마무리가 되면 내일부터 경고가 해제된다라고 하면 추급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다. 여전히 장비의 대장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타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도 하드웨어 쪽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의 날이었잖아요. 지금 코나 테크놀로지가 상한가가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쪽으로 매기를 감안해 봤을 때 다시 1분기에 보여줬던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전략 어떻게 짤까요? 결국은 어떤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따라왔을 때 비로소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대해서 활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이 왜 지난 6월, 7월 동안에 계속 반도체 허황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디램 가격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이런 HBM3라든가 이런 어떤
고대학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들은 결국은 이제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 판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AMD로부터 또 이렇게 2인자 동맹을 또 결성을 하게 됐죠. 이미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엔비디아라는 강한 이제 어떤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손을 좀 뻗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고요. 결국 어떤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AI 개발이라는 거에서 하드웨어만 보실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보신다라면은 그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정보 보안 쪽도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AI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거는 개개인들이 필요하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뭐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번에 챗봇 개발을 좀 박차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3월에 뭐 반도체 계측 수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여기 관련돼 있는 뭐 수율이라든가 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오픈AI 챗GPT에다가 검색을 하다가 그게 로그가 남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에서의 중요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혹은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이 쉽게 유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경쟁 가속화는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 보안주가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게 되는 후순위 섹터로서 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강했던 대장주로의 쏠림 현상은 강하진 않을 거다. 오히려 분산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장도 그렇고 좀 폭발적으로 네. 섹터는 먼저 선행하는 섹터에다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종목의 움직임이 좀 약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급등주를 좀 쫓아가기나 좀 부담스럽다. 반면에 네. 조금 저평가된 종목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후행 섹터들을 보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이 흐름에 있어서 수급 관련해서도 해석을 같이 해주셨고요. 움직임은 1월 만큼의 랠리에 있어서 조금 더 확산되는 매기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AI 섹터에 대해서 진단을 좀 들어봤고 오늘장 시세가 좀 강하게 났던 쪽 안에서 특징주들 두 분께 또 질문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이건희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카카오도 좋았지만 사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는다면 코 GPT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더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젠 이쪽의 계절이 왔나 보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페이, 뱅크, 오늘 외국인들이 사들이네요. 페이는 조금 전 실적을 내놨는데 손실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익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흑자 전환되면 이익으로 발표가 되면서 101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손실 적자 계속 될 거다 했는데 잘 나왔네요. 이쪽 그룹주에 대한 실적 평가로 이제 재평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카카오 그룹주 관련돼서 뱅크도 그렇고 뱅크는 뭐 계속 지금 영업 내용을 계속 확장세에 있고 페이도 지금 보면 생각보다 지금 선방을 했는데 일단 좀 많이 깔렸죠.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실적은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1250억 수준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7% 정도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럼 카카오는 왜 올라갔냐 오늘 네이버 네. 따라 올라간 거냐 뭐 아니면 연내에 이 챗GPT 관련된 뭔가 이제 AI 관련된 거를 내놓을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눈높이가 되게 많이 낮아졌다. 시장의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생각보다 조금만 좋게 나와도 시장은 이제 거의 바닥은 찍었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고 오히려 올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뭐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8%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별로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실 그렇죠. 겁니다. 오늘 사신 분 아니고서야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전히 근데 카카오를 보면 광고 매출 회복도 좀 더딘 편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사업도 성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반기에 또 인력 효율화 관련돼서 비용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카카오도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를 지금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회성 비용은 많아지지만 뭔가 회사가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또 시장에서 실적에서. 반응을 해서 오히려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올해보다는 실적은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주가라는 건 항상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을 잡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체질 개선의 노력이 성과로 나오느냐로 포커스 맞추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반등은 이제 악재는 다 소화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짧게 가야겠네요. 김덕구 대표님, 관심주 오늘 공략해 볼 종목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건설업종,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섹터들은 사실 이제 뉴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뉴딜이죠. 뭐 건설업을 한다든가 인프라를 세운다든가 특히 이런 어떤 무거운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중공업 쪽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시점에서 각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프라 사업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해서 뭐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짓고 있는 것들도 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금 현재 급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예산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건설 장비 쪽을 좀 보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건설기계 하시면은 뭐 두산바켓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겠습니다만은 네. 우선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렇죠. 보실 수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향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포석을 좀 잘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였던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라가르드 총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점에서의 좀 차익 부분들은 현지의 법인들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신고가 이후에 좀 쉬고 네. 있는데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이전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지금은 또 물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시기보다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네. 담아보실 종목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정도로 좀 보수적인 대비를 하시면서 접근하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2분기 랠리 강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 접근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담아가면서 지금 워낙 좋았던 이 섹터를 다시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8만 5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이건희 부장님도 짧게 드릴게요. 오늘장 공략해볼 만한 관심주 어느 쪽이었어요? 예, 로봇 부품주인 SPB테크를 갖고 나왔고요. 예,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기업이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좀 적고 그다음에 차트가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로봇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협동로봇 관련된 감속기 매출이 계속 확대 중이고요. 지금 고정밀 감속기가 작년에 한 37.3%였으니까 37.4%였는데 올해는 한 40% 이상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갈 걸로 보여서 앞으로 이제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서비스형 로봇도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겠죠. 더 많이 이제 제품들이 나올 텐데 네. 지금 당장은 협동 로봇이 지금 많이 지금 뭐 생산이 되면서 그쪽으로 매출이 급증할 걸로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좀 주가도 많이 눌렸고 기술적으로도 한 121선을 지금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한 4만 3천 원 부근에 잘 안착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한 5만 원까지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1선 딛고 5만 5천 원까지 보자 SBB테크입니다. 로봇주 순환매도 최근에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여기서 연속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의 SBB테크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레시선 마무리할게요.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